최근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성인식 관련 교육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의회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이번 논란의 배경이라고 보고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외부 강사가 1학년 학생들에게 편향된 성인식 교육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사 A씨는 페미니스트가 되라고 말하거나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의 성별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청소년에게도 결혼과 임신, 출산 여부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참고 자료를 배포한 걸로 알려져 교총과 학부모 단체 등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특정 세력이 자기들의 추종화하는 사상 강요 교육을 더 이상 받게 할수 없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학교장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실시했고 감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를 포함한 진보교육단체들은 편견을 갖고 수업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과정과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는 수업을 했는데 그것을 두고서 편견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시각에는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울산시의회는 6월 임시회에 이례적으로 해당 학교 교장을 출석시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철저히 따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논란을 계기로 얼마 전 폐지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이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폐지도 검토하기로 해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